대한장애인 시각장애인회의 광주 지회 지회장을 맡고 있는 유수일입니다. 장애인 쪽에 일자리 창출하는 곳에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장애인 e스포츠 회장을 역임하면서 장애인들 선수단 창단을 하나 하는 게 목표이고 목적입니다. 그들이 선수로서 활동을 해가지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경쟁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제도적인 것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현재 저는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카페인 모레스 카페를 전국에 14개 지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안에는 발달장애인 바리스타들이 한 지점당 2명씩, 많은 데는 3명씩 근무를 하고 있고요. 그 e스포츠를 왜 했냐라는 동기는 e스포츠 선수들을 만들어서 기업과 연계를 해서 그들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제가 e스포츠 광주 지회장을 맡고 그 안에서 제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. 장애인들에게 그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서 거부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. 저도 후천적 장애를 입고 나서야 사회의 편견이 너무 심하다는 걸 알았고요. 그 안에서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하나 가진다라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거. 장애인들이 일을 하면서 사회하고 소통을 하고 느끼면서 큰 기쁨들을 누릴 때 가장 제가 기쁨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. 제가 꼭 하고 싶은 말들은 너무나 편견적인 이 사회 구조, 시민의식들이 좀 2023년도부터는 좀 개선되어져 나가고 광주광역시는 특히 인권의 도시라고 하고 있습니다. 장애인의 인권 또한 시민의 인권인 것처럼 좀 발전됐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들이 2023년도 4월 20일 날 광주 장애인 e스포츠 선수단 무등이라는 팀으로 발대식을 합니다. 그들이 여 안에서 그 아시아 게임에 정식 종목으로 나가서 메달을 딸 수 있는 선수로 교육이 돼서 그들이 국가를 빛낼 수 있으면 더 바랄 게 없고요. 항상 하고자 하는 말들이 그들도 분명 아니 패럴림픽이나 아시아 경기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딸 수 있다라는 거고요. 더 나아가서는 e스포츠는 아바타가 뛰는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. 그 안에서 우리 장애인 선수들이 비장애인 선수들과 대등하게 경기를 치러서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선수가 만들어진다면 그들 또한 전국의 모델링이 될 수 있는 장애인에게 희망들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 안에서 목표를 가지고 뛰고 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들이 항상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.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생계수단을 넘어서 그들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일자리가 없다면 사회와 소통이 단절된다는 걸 모든 시민들이 다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. 이상입니다.